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그간의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요.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이 약간의 매파적인 태도를 드러나게 되자 결국에는 뉴욕 증시도 함께 밀려나면서 고점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3월과 5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맥도날드, 에스티로더 같은 소비재 기업들을 포함해서 팔란티어까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게 되면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과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힌트를 통해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그 길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중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CBS 인터뷰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몇달 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면서 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멘트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파월 의장의 멘트 자체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간밤에 있었던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탄탄한 곳은 연준 정책이 겉으로 보이는 만큼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팬데믹 이전에 낮은 중립금리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생각만큼은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함께 의미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5년간에는 실질적인 중립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봤지만, 그동안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게 되면서 실질 중립금리 자체가 굉장히 상향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금리는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중립금리가 올라갔으면 명목금리는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카리 총재는 몇 달간 실질 연방기금 금리가 급격하게 긴축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 이 변화를 조금은 과장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에게 매파적인 스탠스가 관측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한 만큼 과연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 살펴보시죠.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올해 1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밝혔는데요. 53.4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치를 보시면 지난해 9월 기록했던 것보다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월 수치는 전월치 50.5,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52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이번 달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50을 기준으로 PMI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50을 넘었을 때는 확장 국면, 그리고 50 이하일 때는 이 축소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무려 13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ISM 서비스 PMI 지수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별도로 또 발표가 됐던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 역시나 호조를 나타냈는데요. 1월에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2.5로 전월치 51.4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발표된 예비치보다는 52.9였기 때문에 살짝 밑도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서비스 업권이 한 해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면서, 물가 압력이 크게 완화하면서 생산과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비스업 PMI 쪽에서는 계속해서 확장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도 좀 경제 지표가 일치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도 함께 보시죠. 테슬라가 주가가 장중에 7% 가깝게 급락을 했다가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 정도 밀린 1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 보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 SAP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2만 9천 대의 테슬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가격과 자체가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변하는 데다가 실제 인도 날짜에 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문제점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도 테슬라가 올해보다 약 7% 정도 증가한 193만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목표가를 295달러 선에서 225달러까지 큰 폭으로 좀 낮추는 하향 조정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리고 평균적으로 테슬라의 올해 인도량을 22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나지만 이보다는 못한 수치 190만 대 정도를 예측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 목표치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사실상 테슬라 주가는 30% 가까이 밀려난 상태인데요. 성장률 회복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회의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과연 이 테슬라의 회복세 실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